책을 좋아하는 리사. 리사는 좋아했다. 읽는 것을, 독서를, 책 읽는 것을. Every time은 whenever이랑 바꿨을 수 있어. 뭐뭐 할 때마다. 그녀의 엄마가 데려갈 때마다 그녀를 서점으로. 그녀는 사곤 했다. 두 권의 책을. By the time, 그녀가 자러 갈 때쯤. 리사는 이미 다 읽었어. 그것들 중 하나를. 엄마는 말했어, 리자한테. 다음날. 내 생각에 우리는 얻어다 줄 필요가 있어. 겟을 또 따로 보면은 이게 아이유고 이게 디오잖아. 너한테 너만의 도서관 카드를 얻어다 줄 필요가 있겠다. 그랬더니 와우. 리사가 외쳤습니다. 나 항상 원했어요. 도서관 카드를 갖고 싶었대. 다음날 학교 후에 엄마는 데려갔다 리사를 도서관으로. 얻어다 주기 위해 그녀에게 카드를. 그 소녀는 레이디 여자네. 에터 데스크. 데스크에 있던 그 여자는 요청했다. 엄마한테 작성하도록 서류를. 그리고 나서 요청했다. 리사 보고 to print하라고. 활 자체로 쓰다야. 활 자체 정자로 쓰라. 그녀의 이름을. 그녀는 그리고 나서 말했다. 리사한테 얼마나 많은 책을 그녀가 빌릴 수 있는지. 그녀의 카드로. 리사는 너무 신났다. 리사의 가장 좋아하는 책들은 추리소설이었다. 미스테리였다. 리사는 세 권의 책이 있었다. 반납을 할 다음날에. 하지만 리사가 도착했을 때, 도서관 데스크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녀의 카드를. 오, 노라고 했어. 리사는 말했다. 데스크에 있는 여자에게 말했다. 나 찾을 수 없어요. 나의 도서관 카드를. 미안하구나. 그 소녀가 말했다. 나는 너가 가져가게 할수 없어. 어떤 책도 너의 카드 없이. 그녀는 떠났다. 도서관을 느끼면서 매우 슬픔을. 리사가 집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말했다. 리사한테 한 여자가 왔다. 집에 그녀의 도서관 카드를 가지고. 헐, 누구야? 리사 말하는 거지. 그리고 그녀는, 얘는 또 모르는 애지. 주순애. 그녀는 말했어. 그녀가 찾았다고. 그 도서관 카드를 인도에서 도서관 근처에. 그랬더니 그것은 must have pp 뭐였어? 조동사 have pp 중요하다 그랬지?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과거로 해석이야. 무조건 조동사 have pp는. 그것은 떨어졌음에 틀림없어요. 책 중에 하나로부터 내가 지니고 있던. 리사가 말했다. 너는 운이 좋네. 여기서 that은 접속사 that이 아니야. 그 여자야. 알겠지? 그 여자가 너의 카드를 왜? girl은 셀수 있는 명사니까 그대로 못 쓰잖아. 뭔가 붙여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 that이 생략인 거지. 이게 접속사야. 무슨 접속사냐? 감정의 접속사다. 너는 그 여자가 네 카드를 찾아줘서 운이 좋네. 라고 엄마가 말했다. 너는 필요해. 매우 신중하게 될 필요가 있어. 도서관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은 큰 책임이야. 리사가 말했다. 내 생각에 나는 보관할 거예요. 그것을 나의 지갑에. 엄마가 말했다. Let's go back to the library. 도서관 다시 가자. 그리고 get those books. 책들을 얻자. 네가 원하는 책들을 빌리자. 좋아요, 말했다. 그들이 도서관에 도착했을 때 엄마가 결정했다. 얻는 것을, 약간의 책들을. 아, 엄마도 약간의 책을 얻기로 결정했다. 빌리기로 결정했다지. 그들이 도서관에 있는 동안 엄마는 말했다. 리사한테, 여자, 그녀의 카드를 찾은 그 여자가 앉아 있다. 동그란 테이블에. 리사는 갔다. Over to the hall. 그녀에게 가서 말했다. 고마워, 내 카드 찾아줘서. 그녀는 말했다. 리사에게. 그녀가 도와줘서 기쁘다고. 그리고 그들은 둘다 찾았다. 몇몇의 미스테리 책들을 함께. 리사는 가졌다. 그녀의 책도 빌리고 그녀의 카드도 찾고 그리고 그녀의 새 친구도 얻었다.